너무 크게 했어요. 세게 했구나. 근데 김제동 씨는 사실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니까 내가 바쁠 기회가 있으려고. 근데 그 공현진 씨하고 화리 씨하고 뭐 친해질 이유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친하죠? 제가 봤을 때 의외인데요. 그 예전에 그 뭐 쇼프로에서 같이 엑스맨에서 나왔었는데 그때는 브라이언하고 더 이렇게 친했었고 모르고 있다가 이제 사랑해라는 드라마에 민영이 누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 안재욱 씨도 나왔었던. 예예. 예. 우리 저 조미령 씨. 조미령 씨 이제 넘어가죠. 같은 소속사예요? 네. 아. 근데 공영진 씨하고는 제가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. 소속사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사랑이라는 드라마 또 환희 씨하고 같이 하고 또 야구단에서. 연예인 야구단에서 저는 여자들도 야구단 응원단 뭐 이런 거죠? 네, 응원하고 되게 일 없는 애들이 같이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영화 배우가 시트콤을 적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공영진 씨가 시트콤에 적응은 잘했었나요? 아, 잘했죠. 진짜. 근데 사실 그 대기실에 그렇게 끼 많고 재주많은 제가 31기고 제가 32기거든요 근데 사실 27기 박중훈 선배님 기수의 쯤에 그 줄바따 제도가 없어졌어요. 그러다가 공영진 씨와 30기의 이범수 씨가 지금 이범수 씨요? 예, 그 제도를 부활시켰어요. 전통을 살렸네요.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막대하는 성격은 아니죠? 자상할 땐 되게 자상하세요. 그럼 자상하지 않을 때 얘기해 봅시다. 욕할 때만 욕. 욕을 했잖아요. 욕하세요. 그 와이프 때리는 남자들도 굉장히 자상해요. 그러다가 돌로 이상해지는 거거든요. 원래 그런 게 있어요. 그런 거. 그럼요. 하필이 왜 와이프 때리는 여자라고.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저 공영진 씨가 이렇게 좀 주변에 이렇게 옆에 사람을 둠으로써 이렇게 과시하고 이러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 사람들이 좋아서. 그 사람들이 공영진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? 공영진 씨가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? 분명히 서로예요. 서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 역할을 그 접착제 역할이 그렇지. 필요하군요. 공영진 씨가 여러 부류하고 다 친한 거예요.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영진 씨가 남자예요. 하는 행동이. 공영진 씨가 환희 씨 노래를 좋아했다고 그래요. 아, 그래요? 예전에 장동건 선배님하고 두 분이서 미싱류를, 그러니까 파트를 나눠가지고 막 전화로 들려준 적도 있어요. 그 정도로 이 노래, 이 일광형이 있어요. 아니, 근데 장동건 씨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? 두 분이서 술 드신 것 같더라고요. 네, 의외다. 그런 건 좋은데 이제 촬영장에서. 그렇게 노래를 시켜줘. 누구한테? 저한테. 씨한테? 네. 그래도 저도 이제 조금 된 가수고 옆에 팬들도 좀 있었어요. 스태프분들이. 근데 야, 너 내가 1번 부르라고 하면 가슴 아파도 부르고 2번 하면은 미싱유 불러라. 야. 이런 식으로. 근데 또 옆에 그 팬들은 있고 못 하겠는 거야. 근데 야, 1번 안 해 너? 오, 너 선배가 시키는데 안 해? 아이고, 옆에 사람들 가슴 아파도 막 이런 거. 학교 이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영진 씨는 뭐 이렇게 멋과 풍요를 아는 그런 한량 같은 배우야. 옛날에 연예인인가? 어떻게 해요? 환희 씨 들어보신 적 없어요? 아니 저도 통화하는 내용은 못 들어봤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와이프 사진 되게 해맑은 웃음을 지으면서 부인 사진을 보고? 야 오늘 점수 많이 따는데 부인 사진하고 애 사진을 갖고 다니죠? 예, 가지고 갖고 다녀서 보여주죠. 근데 부인 사진을 보면서 해맑게 웃어요? 예, 저 약간 정신 나간 와이프 독사진 맞아? 와이프 독사진? 그리고 네, 독사진 같은 거. 호칭 같은 걸 아직도 오빠라고 하시나 봐요. 그래서 전화하시면서 그래 알았어.